먼저 첫 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고문님으로부터 국민통합을 주제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고문님은 현재 제11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있건 없건 이렇게 인사드릴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체면 불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혹시 이야기 도중에 뭐 좀 말하자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바로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일이 지금 한 분 한 분 좀 인사하려 인사하다 끝이 시간이 다가갈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 예. 제가 오늘 그 이야기 드릴 내용이 뭐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서로 잘못 알고 있고 아니면은 서로 공유되지 못한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제목처럼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갖춰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취임사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보통 취임사는 그 개혁 과제들을 쫙 나열하는 그런 취임사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실제로 그걸 다 치워버리고 직접 그 쓰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막 이렇게 사안별로 쭉 나열해서 외교 안보는 이렇게 하고 또 무슨 뭐 교육은 이렇게 하고 하나하나 나열하는 식이 아니고 통째로 이렇게 혼자 쓰시다 보니까 비교적 짧은 그 취임사였는데 거기서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자유라는 말이 35번 정도 언급될 정도로 자유를 강조하셨거든요. 이후 유엔에 가서도 똑같이 그 11분짜리 짧은 연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자유라는 이야기가 21번이나 들어갈 정도로 자유를 강조하셨고 또 최근에는 광복절 경축사하면서도 자유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셨고 한데 제가 느끼기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자유라는 개념이 제 느낌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내용상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체주의고 국가주의적인 경향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그런 시점이다. 또 그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같은 맥락이기도 하지만 시민사회와 시장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권을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대통령의 저는 자유에 대한 강조나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저는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서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규제 완화하고 또 하나는 지방 분권입니다. 규제 완화는 정부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을 그만큼 자유롭게 하겠다. 시장과 시장 주체인 기업의 그 자유권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지방분권을 통해서 중앙정부 국가중심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이 구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권을 통해서 지방정부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시민사회와 시민사회를 더 역할을 더 키워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고 또 그러한 분권과 또 시장의 자율과 지방분권 이런 것을 통해서 관치가 아닌 그 시장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 또는 시민사회에서의 자율적인 질서가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후보 시절에 뭐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하나 리마인드만 제가 시켜드리면 대통령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불량식품에 대한 그 규제가 너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온통 그냥 야단 법석이 났거든요. 언론들이 불량식품 먹고 죽으라는 이야기냐 뭐 그러고 이제 야단이 났는데 대통령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당시 후보 말씀은 불량식품에 대한 규제가 정부 규제가 아주 획일적으로 쫙 전부 강요되고 있는데 그 규제가 줄면은 줄면 주는 대로 그냥 끝이 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주는 만큼 누가 들고 일어나게 돼 있는가 하면 불량식품 규제가 있는 만 규제가 줄어드는 만큼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 당연히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소비자나 누구든지 들고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시민사회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질서가 관치적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관치적 질서보다도 10배, 100배 더 강한 그런 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시민사회와 지역시민사회와 소비자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율적인 질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유에 관한 부분은 이 정의, 공정, 상식, 균형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민사회나 일반 여론이나 여기서 상당한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나 자유주의는 그것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기반이 뭔가 하면 자유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면 정의와 공정과 상식과 균형이라는 이런 것을 먹고 삽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 공정하지 못한 사회, 그리고 부가 아주 그 잘못 분배돼서 빈익빈 부익부의 그 빈부격차가 극심한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자유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정하지 못한 처우를 받은 사람이나 또 공평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그런 질서 속에서 피해를 본 사람은 들고 일어나서 뭐를 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자유와 자유주의 질서를 엎어버리게 되어 있다. 그것이 사회주의 혁명이고 공산주의 혁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는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하면 바로 정의와 공정과 상식 균형이라는 이런 것을 먹고 자라는데 우리 사회에는 곳곳에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곳곳에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든 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가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적 권한과 그 다음에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이용해서 이것을 부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숨으로써 정의로운 질서 또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질서를 만들고 그 위에 자유주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유의 깃발을 드는 한편 또 다른 한 손에는 뭔가 하면 이 자유가 자랄 수 있는 질서를 만들기 위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요즘 흔히 말하는 소위 이권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히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그 권력의 권한의 칼을 갖다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 말이야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왜 자유하고 반대되는 그 권한과 권력의 칼을 들고서 설치느냐. 이게 무슨 뭐 자유주의라고 하더니 순엉터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의 자유주의 속에는 뭔가 하면 그 자유와 자유주의가 더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갖추겠다는 그 뜻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죠. 저는 제 스스로를 저도 자유주의자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마 기억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그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자유주의에 관한 책을 한 권 썼고 그 책을 제가 책을 평생에 책을 쓰면서 뭐 1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만 한 번도 그것을 이렇게 제가 무료로 돌리고 뭐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의원님들한테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권씩 다 돌렸습니다. 전부. 왜냐하면은 제목이라도 우리 한번 보고 가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책 제목이 국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라는 탈국가주의에 관한 책이었는데 저는 그 입장에서 그 자유주의에 대한 고민을 좀 한 입장에서
지금 대통령의 자유주의의 그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또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왜 우리가 자유와 자유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국가 부분 내지는 국가 기구의 한계입니다.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대가 지나버렸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다 국가 부분 속에 속하고 국가의 중요한 기관이 입법부를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국가 기구가 그 우리 사회를 정말 제대로 끌고 가는 그런 시대가 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만큼 사회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국가 부분 같으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중요한 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우선 대통령과 대통령이 이 수반으로 있는 우리 행정부 내지는 관료체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대통령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년여간 더, 1년이 훨씬 지났지만은 하고 싶은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과연 법안을 갖다 몇 개, 법이 통과돼야지 뭐가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의 자문기구의 위원들조차도 지금 못 바꾸고 있습니다. 상당부. 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당시 청와대에서 법률안이 하나 개정되거나 제정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한번 세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걸렸는가 하면 자그마치 35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 법 하나 개정하고 제정하는데 35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대통령은 인수위 때 시작한 어떤 개혁안이나 그 법안을 언제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평균 35개월, 레임덕에 들어갈 때쯤 돼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임명권, 총리 임명하고 장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은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뭐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사회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도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노동시장 개혁해야 되고 연금 개혁해야 되고 교육 개혁해야 되고 게다가 저 말하자면 전당포 같은 저 금융 시스템이라 자본시장 개혁해야 되고 산업구조 조정해야 되고 엄청난 태산과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 태산과 같은 일들을 어느 세월에 지금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직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관료체제 작동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관료들이 점점 말하자면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그쪽으로 그게 관료가 나빠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자기 보신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위험한 일은 안 하고 도전적인 일은 안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따라올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피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관료들의 합리적 선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입법부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입법부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입법부도 작동 안 하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뭔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돼서 작동 안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물갈이 해야 된다 어쩐다 하는데 이게 물갈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라는 구조, 의회 제도라는 그 구조 자체가 원래가 이게 농경시대 때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문제의 숫자가 작고 단순할 때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국회라는 게. 기구고요. 오늘날같이 중요한 문제가 무수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금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에다가 에너지 문제에다가 탄소 중립의 문제에다가 우주 개발에다가 해저 개발에 이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쉼 없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과연 국회가 그 전문적이고 굉장히 신속성을 요하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구냐? 아니란 말입니다. 국회라는 것은 심의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대립하고 싸우고 갈등을 빚는 그런 의사 심사숙고하고 하는 그런 장이지 일사불란하게 법안을 컨베이어 벨트에 실어 나르는 그런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기구 자체가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국가 부분이 한계가 분명하다. 국가 부분의 한계가 분명하면 앞으로 어떻게 누가 뛰어야 되느냐? 누가 뛰어야 되겠습니까? 시장의 주체가 뛰어 시장의 주체,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주체들이 뛰어야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누가 뛰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뛰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하자면 내일을 보장할 수가 있지
국가 부분이 움켜잡는 국가 중심의 체제 내지는 더더구나 전체적인 체제는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국가는 미래가 없는 그런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자유와 자유주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의 특성이라는 부분에서도 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자유와 자유주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국민은 다른 나라 국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열정이, 목표에 대한 성공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게다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는 것은 뭔가 하면 좀처럼 만족을 안 합니다. 좀처럼 만족을 안 하니까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바꾸고 또 바꿉니다.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골프를 가도 룰이 계속 바뀝니다. 요즘 저도 이해, 저도 골프를 안 하다가 나가봤더니 도대체 저도 못하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일들이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곳곳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가도 강의법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까다로운 것이 만족을 잘 안 하고 계속 바뀌어 나가는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혁신 역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은 세계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대단한 말하자면 혁신 역량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공공선이나 공동체에 관한 나름대로의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서로들 막 남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웃에 누가 아프면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면 집에 아이들 돌반지까지 가져와서 외채 갖겠다고 나오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분리수거하라면 세계에서 진짜 유일하게 성공한 가장 성공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고 코로나에도 정부 하는 일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떤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가가지고 나하고 집에 엘리베이터 아니고 어디 길거리고 전부 자기 집에 있는 그 손세정제 갖다 놓는 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정도 국민이면은 이 국민은 우리 믿을만 하지 않느냐. 이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롭게 풀어줘서 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자유와 자유주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윤석열의 자유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난 저 부분이 굉장히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유가 지속될 수 있는 그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권 카르텔이 됐든 아니면 노조의 그 정말 불합리한 그런 어떤 그 세력 기반이나 그 권력 구조가 됐든 이런 걸 부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가서 좀 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좋다. 우리가요, 분배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진보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야당도 그런 성향을 좀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국가의 재정으로서 뭘 국가 재정 풀어야 되죠. 국가 재정 풀어서 약자를 보호하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들어오니까 막 그 말씀하셨는데 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국가 재정을 풀어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를 다 보호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 조세 구조를, 우리가 스웨덴만큼의 조세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갑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이미 전통적으로 조세 구조가 굉장히 높게 돼 있는데, 하나, 이거는 여담으로 이야기 드립니다만,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덴마크 같은 그 복지국가에 최고 세율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최고 세율이 57%, 59% 됩니다. 근데 57%, 59%의 세금을 내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 소득 1% 내지는 소득 5%에 속하는 사람만 그렇게 내느냐? 그게 아닙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도시 근로자 소득의 평균 1.6배만 되면은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덴마크 같은 데는 그보다 더 낮습니다. 1.34% 되면은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중산층이 그 부담을,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 만일에, 우리가 만일 그런 세금 거둘다면 아마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못 거둡니다. 그러니까 조세를 통해가지고 조세를 거둬가지고 나눠준다는 거,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뚜렷하거든요, 한국 사회는.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1차 분배로 해결을 해야 돼요. 1차 분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조세를 거둬서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2차 분배고 1차 분배는 시장에서 제대로 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지금 공정한 분배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곳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불평등, 불공정,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질서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저도 대학에 있었습니다. 대학이 가장 정의롭고 가장 상식적이고 그런 집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대학 안에서조차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태녀 출액을 받은 말하자면 정교수 보장을 정년 보장을 받은 교수들, 원로 교수들은 연봉에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 된다. 그러면은 계약직 1년짜리 계약하는 계약직 교수들이 수백 명씩 되거든요. 학교마다. 뭐 몇십 퍼센트 됩니다. 그 사람들 연봉이 3천, 4천 이렇습니다. 그게 정의롭습니까?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하자면 1차 분배 구조에서의 그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집을 10억 주고 샀는데 서울서 산 사람은 그게 30억이 되고 40억이 되고 10년 지나니까 저 지방에서 산 사람은 10억 주고 산 집이 5억도 안 되고 3억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비상식적이고 이런 이 공정하지 못한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이것은 우리가 자유주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자유주의는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개념의 자유주의라는 입장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말하자면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 좀 시간이 짧지만 저는 보수와 진보의 잘못된 진보와 잘못된 보수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 우리 사회의 보수도 저는 잘못되어 있고 진보도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 보수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은 보수는 대체로 보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자유를 앞세웁니다. 근데 자유를 앞세우는 집단이라면은 반드시 그 자유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공정과 상식과 그 다음에 공정한 분배와 상식적인 그 상식과 정의로운 그 분배나 이런 것을 포함한 이런 담론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거 없이는 자유주의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수는 뭐가 없는가 하면은 그런 어떤 공정과 상식과 또 정의의 담론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게 성장이고 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자유고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 그것과 연관된 이런 그 공정, 정의, 상식을 위한 담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보는 또 더 잘못되어 있습니다. 진보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진보 세력이 이야기하는 게 없는 사람과 그 다음에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언제 더 힘없고 돈 없어지느냐 하면은 성장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장이 되지 않았을 때 항상 누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가 하면 그거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인류의 역사가 그런데 대한민국의 진보는 성장의 담론이 없습니다. 성장 담론 없대니까 자꾸 비판하니까 있다고 하나 내놓은 게 소득주도 성장. 그건 한마디로 성장 담론이 아니고 분배 담론이고요. 그것은 또 지적 재산권 문제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는 겁니다. 그나마 유럽에 말하자면 고용 인구가 기업에 고용된 인구가 많은 또 자영업자가 적은 그런 나라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그 소위 임금주도 성장을 그대로 벗겨와가지고 여기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바꿔가지고 작동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의 진보는. 그래서 한국의 진보는 보수와 진보 다 마찬가지로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있어야 할 담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자유와 자유주의는 뭔가 하면은 그런 담론을 한편으로는 말하자면 자유를 통해서 성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유를 받쳐주는 공정과 상식의 질서를 만들겠다는 내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우리가 존중할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심합니다. 솔직히 밖에 나가서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뭐라고 그런가 무철학의 대통령이다. 매일같이 듣기는 게 제가 저 특히 그 진보 쪽 유튜브를 보면은 매일같이 대통령이 철학이 없다, 상식이 없다, 뭐, 그러고 때립니다.
국정에 대한 큰 그림이 없다.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저는 잘못된 인식이거나 아니면 의도적 왜곡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대로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 그걸 모르고 이야기했다면 그건 몰역사적이고 반역사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유와 자유주의는 인류 역사의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인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는 좀 더 자유로워지는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우리의 그 사회 구성체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다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게 인류의 역사라고 보는데 이분들은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대통령께서 저 주장하는 자유주의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계속해서 국가 중심주의로 왔지 않습니까? 국가가 관치이라는 이름 아래 또 아니면 뭐라는 이름 아래 계속 국가 주도로 갔는데 국가 주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국가 주도의 역사는 수십 년, 수백 년, 어떻게 보면 수천 년 된 건데 그 수천 년 동안 흘러온 그 관행과 관습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체제만 전환하자는 게 아니라 그 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관념과 습관과 그다음에 문화와 이런 것까지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바꾸고 지금 이 전환기에 있어서 하나의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또 아니면 어떤 레짐을 바꾸자는 큰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건데 그런 대통령을 보고 무철학의 대통령이다. 그 다음에 국정운영에 관한 철학과 무슨 그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 잘못된 비판이 일어나고요. 또 한에는 계속 있는 게 뭔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 자가당착이다.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왜 말하자면 권력의 칼을 갖다 들이대느냐. 왜 자유를 얘기하면서 그냥 놔두지 않고 가가지고 또 자꾸 간섭하고 그러느냐 이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자유는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와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만큼 그것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기반까지도 만들어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인식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당이나 내각은 제대로 하고 있냐? 만일에 대통령의 말씀하시는 자유주의나 자유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것이 오히려 시대착오적이고 이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고 대한민국에 안 맞다라고 하면은 응당 거기에 대한 비판과 그 다음에 자기 비판과 아니면 비판을 하면서 대안을 내놓는 것이 누구의 입장이어야 되는가 하면 그건 내각 구성원들이나 그 다음에 당의 입장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대로 비판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내각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그런 말하자면 대안을 내놓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그 자유나 자유주의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견해가 별로 없습니다. 대안을 내놓지도 않고요. 그럼 대안을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의 그 자유와 자유주의가 어떤지를 스스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될 수 있으면 거기 맞춰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그런 일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지금 규제 혁파를 하고 규제를, 철폐하고 합파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시장 자유를 갖다 더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각에서는 규제를 더 강화하는 걸 내놓습니다. 라면 값을 올려라. 은행도 가가지고 몇 퍼센트 이상 받지 마라. 창구 지도를 하고 합니다. 저는 창구 지도나 라면 값을 올리는 그 자체가 이것이 말하자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면 값 올려야 되면 올려야 되고, 참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야 되면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창구 지도를 통해가지고 금리를 몇 퍼센트 이상 못 받게 한다면 못 받게 할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부가 자유주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내리고 그 다음에 창구 지도를 할 때는 이러한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국민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라면 값을 갖다가 내려쳐버리고 내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은행 창구 지도를 통해서 금리를 얼마 이상 못 받게 하니까 바로 뭔가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자기 모순이고 그 다음에 자가당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느냐는 겁니다. 그리고는 당장의 불만이 솟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만 해도 그렇죠. 창구에서 몇 퍼센트 이상 못 받게 하는 그런 지도를 하니까. 그래서 은행이 창구에서 대출 금리를 줄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조달 금리가 높은데 돈을 가져와서 돈을 빌려 돈 장사를 해야 되는데 조달 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내렸어요. 그러면 어디서 수익을 올리겠습니까? 결국은 말하자면 지금 기입 분양된 사람들의 중도금을 갖다 중도금 이자를 갖다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이자를 갖다 더 이자가 올라가는 사람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말하자면 저쪽에 지금 신규 대출은 저렇게 낮게 하고 내 거는 왜 올리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당연히 그 어떤 자유주의의 철학을 갖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번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어떻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해가 생기고 한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정방향을 읽고 이것을 자기 체화하거나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마음에 안 들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자유나 자유주의는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거나 아니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 대안을 내놓는 모습이 이거 없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뭐가 더 집에 그런 철학을 서로가 나누기보다는 윤심을 따라간다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인다고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윤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윤심을 따라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윤심을 따라가는 죽성 철학을 이해하기보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대통령을 두고 엄석대다 아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은 저는 저보고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두 사람의 주인공 말고 그 기술하는 주인공 말고 두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엄석대입니다. 반의 독재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엄석대를 쫓아낸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은 자유주의자 선생님입니다. 자유주의자 선생님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 자유주의자 선생님도 매를 듭니다. 매를 얻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 공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정의롭지 못한 부분에 권력의 막대기를 갖다가 들고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윤석열의 소설에 나오는 그 선생님도 자유주의자이지만 어디까지는 매를 드는가 하면은 엄석대를 쫓아낼 때까지 엄석대를 두들겨 팹니다. 엄석대뿐만이 아니라 엄석대의 그 독재 질서에 한가하지 못한 그 반 아이들도 다 1번부터 나오라 해서 다 매질을 합니다. 자유주의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있는 자유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자유주의자는 그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 자유주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매를 댈 때는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쪽입니까? 말하자면 독재를 하러 엄습되냐? 그렇지 않으면 풀어주는 말하자면 규율을 잡고 그다음에 풀어주는 자유주의자 선생님. 그 선생님은요. 엄습대가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반 아이들을 전부 혼을 한번 내고 난 다음에 이제 됐다 싶으니까 그때부터는 매를 멈추고 그 아이들이 그대로 무엇을 하든 그대로 둡니다. 두니까 반 안에서는 야단 법석이 일어났습니다. 엄석대가 있을 때는 반장 선거만 해도 하나만 엄석대가 지정하는 친구가 반장 나가서 반장 당선이 됐는데 나중에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뭐 아이들마다 다 나가서 반장 나가겠다고 수업 시간에 떠들고 아주 쉬는 시간에 더 떠들고 엉망이 됐는데도 선생님은 자유주의자 선생님은 그대로 둡니다. 두니까 어떻게 되냐? 두 달,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들 스스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의 말하자면 민주적인 질서, 자유로운 가운데 민주적인 질서가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자유주의자 선생님인데 제가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유주의자 선생님입니다. 한편으로는 매를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 학생들에게 자유를 갖다 부여하고 있는 그 선생님인데 우리 당의 소속대 어떤 분도 말하자면 엄석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엄석대처럼 보이느냐? 나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가지고 가가지고 윤심만 따라가는 그런 당으로 보이니까 이것이 마치 대통령이 엄석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엄석대처럼 보이게 한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바로 이런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느냐? 대통령의 오히려 철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국정 운영의 그 기조라든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이 저 용산이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혼연 일체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게 않고, 어떤 다른 걸로 되면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석대냐, 자유주의자냐. 이런 논쟁이 이제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선 이야기를 한 뭐 1분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조선이 왜 잘못됐느냐, 조선조 말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쟁 때문에 잘못됐고, 그 다음에 세도정치 때문에 잘못됐고,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실정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을 겁니다. 팩트가 상당 부분 맞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그 조선이 세습 왕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습 왕정. 세습 왕정은 어떤 나라에서 존립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야말로 정책 문제가 단순한 농경 사회 때나 존속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유통 경제가 발달하고 상공업이 발달한 체제 안에서는 정책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정책 문제가 어려워지는 데 반해서 세습 왕조는 계속해서 어떤가 하면 그 어려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말하자면 수행 능력이나 결정 능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3살짜리도 왕이 되고, 10살짜리도 왕이 되고, 정신 착란자도 왕이 됩니다. 그리고 관료들자, 신료들조차도 세습의 신분제도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역량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왕조가 다 유통경제가 발달하고 상공업이 발달할 때 다 무너진 겁니다. 어떤 형태를 통해서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워낙이 강한 세습 왕조라는 것이 너무나 강한 레짐이다 보니까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져 왔으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죽지도 않은 그러한 체제 내지는 레짐이 계속 오면서 결국은 우리 조선을 힘들게 하고 조선조 말기가 그렇게 힘든 그 생활을 갖다가 하게 됐던 겁니다. 일본은 자기들 스스로 말하자면 마지막 판에라도 명치유신을 통해가지고 그 세습체제, 막부 세습체제를 끝을 내고 입헌군주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헛된 꿈을 꿨죠. 대동아 공영권이나 헛된 꿈을 꿀 정도로 나라가 부강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조선은 계속해서 말하자면 시대착오적인 그 말하자면 레짐과 왕조를 유지하는 바람에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야기 드리냐. 우리의 말하자면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국가주의적인 경향이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관료들 쉽게 자기들 권한 안 내놓습니다. 쉽게 분권화되지 않습니다. 쉽게 규제 완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권한을 갖다 쥐고 그 권한을 갖다 생명처럼 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상당수가 있는데다가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국가의 권력이 더 강해져야 된다는 말하자면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꽤 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국가주의를 형성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자유주의와 자유 이야기는 이 레짐을 우리가 한번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가장 큰 제일 첫째 이 자유와 자유주의 가장 특징은 국민을 믿는 겁니다. 국민을 믿고 시장을 믿고 특히 국민을 믿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최소한 이 정도의 능력이 이 자유를 갖다 누릴 만한 권한과 그다음에 역량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주의가 아니고 국가의 권력을 계속 강화해야 되겠다는 믿는 사람들, 특히 사회주의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국민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 믿을 수 없는 존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권력으로 늘 지배하고, 등록시키고, 허가하고, 인가하고, 교육시키고, 교화시키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나라가 된다고 믿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로 국가가 한 사람 한 사람 규제하고 감독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교화시키고 보호해주고 해야 될 존재들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은 그 높은 열정과 그 다음에 공동선 또 그 다음에 그 혁신 역량으로 풀어놔도 얼마든지 대한민국을 갖다 더 힘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가? 우리가 물을 때가 됐다고. 그리고 다음 선거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묻고 국민들이 선택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같이 말하자면 그 입시름에 가까운 그런 작은 사안들을 놓고서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 이 국민을, 국민들에게 옳은 그 선택권을 그 주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앞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국민의 위대함을 믿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은 조금 지연됐습니다만 혹시 우리 고문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워낙 잘 말씀하시고 계시네. 김영선 의원님 마이크. 기존의 공동체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가는데 결국에는 살아 움직이는 인간 집단 또 인간 집단에서의 특정 분야를 1, 2, 3로 특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수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의 사회 구성에서 새로운 바람직한 사회 구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많은 생각을 우리고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에 핵심되는 인간군 내지는 업무 분야가 무엇인지 1, 2, 3로 말씀해 주십시오. 1, 2, 3이고 뭐 어떤 특정 부분을 이야기할 것 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식인 집단이 제일 중요하죠. 지식인 집단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이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이크를 제대로 가진 집단입니다. 마이크를 제대로 가지고 있고 그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이크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마이크 다 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 특히 그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저는 대단한 그 효과 내지는 그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부터 말하자면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만큼 그 자유를 누릴 가치가 말하자면 권한이 있고 자격이 있는지를 갖다가 생각해 보시고 그게 동의를 하신다면은 그 정말 그 자유로운 체제가 그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 그거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송원석 의원님. 예. 오늘 정말 좋은 강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유가 왜 필요한가, 또는 자유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분류법에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구분하고, 좌파와 우파라고 하는 구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개념 정의를 좀 해주시고 한번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우리가 이제 그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보수로 우파라고 해서 다 보수적인 것도 아니고 좌파라고 해서 다 진보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개념 짓는 것 자체가 우파들은 보수적이니까 원래 좀 저 복고적이고 퇴보적이다 이런 느낌을 아예 어떤 평가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와 진보로 가는 구분에 앞서서 원래 있었던 좌파와 우파의 개념에서 급진적이냐 아니면 좀 온건하냐 아니면은 불평등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냐 아니면은 불평등보다는 사회 성장이나 발전에 더 관심이 있느냐는 근본적인 개념에서는 좌우의 개념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고 최근에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도 보면
글쎄요, 저쪽 당이 그렇게 진보적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때 어떤 측면을 더 고려해야 될지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좀 예. 제가 일부러 이제 이것은 보수는 이렇게 봅시다, 진보는 이렇게 봅시다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 좌와 우가 훨씬 개념적으로 정리하기가 훨씬 쉽죠. 사실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 주관적 개념이고 그 나라에 따라서 다르고 나라에 따라서는 말하자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아마 정통 그 말한 좌파가 굉장히 보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진보수의 개념이고 좌우는 비교적 이제 우리가 소위 얼마만큼 말하자면 사회주의적인 그런 이념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게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의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진보 보수 해가지고 막 나눠 가지고 묻는데 저도 때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저보고도 묻거든요. 당신 보수야 진보야 말하고 하면 제가 보수가 뭔지 진보가 뭔지 이야기해 주면 내가 대답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상당히 헷갈리는 개념인데 하나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소위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사실 진보하지 않는 집단이 많습니다. 진보하지 않는 진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그 이야기한 걸 하나 제가 소개를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진보하지 않는 진보의 문제다. 진보하지 않는 진보의 문제다. 그게 언제 때 한 이야기인가 하면 한미 FTA를 한다고 그럴 때 또 그 다음에 스크린 쿼터 개방하겠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반대가 있으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진보하지 않는 진보예요. 진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짜 진보가 진보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최근에 와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것 중에서도, 그 지금 자유를 향한, 자유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유의 인류 역사는 자유를 향해서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 하나가 흐르는 것을 오히려 막고, 오히려 말하자면 국가 권력을 더 강화해야 되고 전체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가서 국가 권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 집단은 제가 뭐라고 이해하는가 하면 이것은 오히려 몰역사적이고 반역사적이다. 이것은 오히려 보수가 아니라 그 이전으로 더 나아가는 이런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단에게 과연 진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예. 그 정도로 대답하겠습니다. 또 하실... 예. 시간 관계상 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자유담론과 함께 자유 지속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 그 자유 지속담론이 오늘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노조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노조의 자유를 좀 제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유를 지속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정책과 수단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노조의 자유가 억압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자유가 증진된다는 이 모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그 균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마 칼 들고 자유를 얘기하냐에 칼이 단기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장기적 자유를 위한 부분이 연결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좀 분명하게 좀 지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 사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공평하지 못하고 또 공정하지 못한 그런 이제 질서들이죠. 그런 것이 이제 그것이 기득권의 이름이든 뭐든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정말 우리 사회가 제대로 어떤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 또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당분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개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자유와 자유주의 체제의 성립을 위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한 손에는 대한민국 같이 곳곳에서 1차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차 분배 속에서 지금 노조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1차 분배에 지금 왜곡 현상을 지금 낳고 있는 겁니다. 왜 부익부 노동시장이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이 완전히 분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우리 뭐 의원님 더 잘 아십니다만 이 분절화되어 있는 이 노동시장 구조에서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대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면
자유도 없고 자유주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통이 따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자유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다.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첫 번째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 강의를 해주신 김병준 환경의 고문님께 감사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